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인데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 우리를 축인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은밀하게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시간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내 안에 죄악의 검은 탄산가스를 내 뱉어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죄인자를 내가 용서해 준 같이 하나님 내죄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 맥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기도를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밤에 잠자고 있는데 떡을 빌려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강청하니까 아이고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잠자야 되었거든요. 빨리 주고 보내버려서 그렇다 하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 그런데 자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 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면서 오늘 말하기를 구하고 구한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다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세게 강하게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내용으로는 기도 내용이 충분하면 되는데 왜 그 다음에 강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계속 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문 당장 금방 구할 때 응답 없을까? 안 오죠. 또 찾기도 하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왜 그럴까? 아, 기도를 막는 방해 세력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 방해할까? 사실은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습관으로 살았던 그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는 내 몸에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앉아 눈 감고 기도한 것보다 빨리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막 설득해야 되고 그러고 싶어요. 그 육성,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중심의 사고방식이 생각, 습관, 육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의 성품, 이건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 임금 막이니까 육은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면 옛날 세상에 사는 습관 삶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의 원수를 풀어주소서. 자, 나의 원한 원수를 풀어주소서 그 말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방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그들 무서울 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고 성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는 대부분 아이 기도 응답에 뭐든 사업이 풀리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뭐의 길이 열려지고 그걸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령한 고속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 성취가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줄 수밖에 없도록 내 자신의 내면의 변화, 거룩함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해결할 수밖에 없고 친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의 거룩함을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거룩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토하면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고리를 잡고 있는 거지 죄만 버리면 마귀도 떠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거룩함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도응답 이루어지는데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내면의 깊은 사귐, 교제,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성령으로 쓰임받는 가운데서 죄의 전선에서 도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하고 만나시고 성령의 감동에서 쓰임받는 도구 이 죄의 전선에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이보다 기쁜 게 있겠어요? 오늘 통치하신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있고 내 기도를 너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의인의 강을 역사를 만든 엘리야 기도에서 나라가 비가 오기도 안 오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난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요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얼마나 엘리야가 멋진 인생인데 뭘로 엘리야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존귀한 인생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뭡니까? 모세의 그 기도에 의해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홍해 갈라지기도 하고 기도 응답의 사람 그게 제일 존귀한 인생이 돼요. 기도 응답의 사건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록이 돼. 자 오늘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뭐인가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도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필요했는데 전능하신 그분도 기도했는데 죄 가운데 인간이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공생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철야했단 말이죠.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는 얘기죠.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다 먼저 하셨어요. 그 중에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고 응답받으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간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에서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살았어요. 주님은 성령 오셨어요. 성령 뭐하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끔 그래서 오직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오고 죽까 말까 그럴까요? 아니, 그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 복을 주고 싶은데 그냥 갖다 주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얻은 걸로 알거든요. 그냥 기도 결국 주려고 마음 먹어놓고 성령 기도할 마음을 딱 주세요. 감동을 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다렸다는 뜻이 주려고 예비는 거 빨리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으셔요. 아니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는 부모가 자식이 달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내 사랑하고 있는데 피주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신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다가 전능하신데, 아니 자 전능한 능력에다 사랑 두 가지, 사랑 능력 두 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도 왜 기도가 늦어지고 빨리 못 줄까? 주고 싶으셔도, 주고 싶으셔도 그러지 안 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 더 주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 하나님 설득은 줄, 아니요. 기도는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해야 돼. 응? 변화돼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가, 아, 기도를 그렇게도 하고 받고 싶으셔서 고난이라도 주어야 세상에 잠을 취하고 평안하고 안이러고 이런 게으른 인생들에게 그래도 고난이라도 준 것은 고난의 목적이 아니고 고난받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를 꼭 한번 껴안아보고 싶은가 봐. 꼭 껴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 왜? 대화하고 만나니까, 얼굴 구하니까. 이것만이 생명 줄 수 있고 축복 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미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십니까? 외롭고 쓸쓸한 고난의 밤에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자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네 누운 땅을 네 왕의 자손을 주리라.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으로 왔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으로 왔다. 언제입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시대. 수천리 길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밤에 돌베개에 베고 누워있었을 때에 아마 허기진 배를 안고 울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 속에서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왜? 육신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간절히 육의 모든 소유가 끊어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쓸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과 쓸쓸한 밤을 지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나를 깨어나고 싶고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외롭고 눈물의 밤, 고난의 밤, 그때가 사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고 가장 복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통회하고 애통하고. 정말 통해 애통해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에스겔서 9장 보니까 이 애통한 자,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더라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근데 계시록 9장 4절, 9장도 똑같아요. 근데 그자에게 성령 인쳐주라. 이게 기도할 때 인침도 받고 그래서 은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놀라운 그 만나는 그 축복의 그 기도를 놓쳐버린다면 주님 못 만나고 껍데기 신앙되고 있는 거요. 기도의 영줄이 없고 기도의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진짜 맛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주시는데 믿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 받은 줄로 믿고 사인이 오면 내가 그렇게 신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한다고 구하라. 자,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충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이 너희 안에 나와서 말씀이 내 속에 거한 것이 이게 뭐예요? 믿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 움직여버린 것이 믿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을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 말씀인데, 그래야만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 앞에 두 개가 그걸 빼먹고 막 구해봐야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말씀대로인데, 조지 뮬러가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영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말씀 믿어지는 믿음이 왔을 때 구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이가니라. 내가 내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고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굴복한 순간 내가 변화된 인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주시게 되어요. 여러분, 입으로 가득한 것을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말을 한가 뭐 알아야 돼.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계속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절대 내 말이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부정적 10명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하고 그 말을 들고 원망 단식했던 백성들은 전부 광야에 죽었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말하라고. 믿음의 말. 자, 사가랴에게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네가 잉태인다. 아이고, 내 아내도 늙고 나는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그 딱 벙어리 만들어버려. 왜 벙어리 만들었을까? 그러나면 요한 못 주거든요. 부정적이니까. 그래야 말도 못하니까 만들어버려. 그렇게라도 줘야 돼. 계속 안 된다 소리 하니까 벙어리 만들어버려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벙어리 만든 거. 그래야 요한을 줄 수 있으니까.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말하시라고. 자, 여러분, 절대 믿고 구한가 받은 줄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기서 구하고 이제 찾으라 그 말은 뭔가? 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찾는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필요한 충족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찾아 나섰어요. 동생 집으로 갔어요. 우물가에 가야 돼요. 처녀 만나 우물가로 가야죠. 그게 지혜죠. 그리고 이 낙타로 테스트했어요. 낙타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벌써 지혜롭게 뭔가 찾으러 가야지. 여기서 찾을 것이요 헬라어는 휴레세테인데 무슨 말이냐, 이미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능력적으로 발견한다 그 뜻이더라고. 이미 있어요. 내가 기도원도 있는가 좀 찾으러 봐야지. 가만 앉아서 되냐고요. 찾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준다 말.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이 말. 아, 이거구나 발견하라 이 말.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아야 만나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러분요,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지혜주시고 능력주셔서 아름다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0절 말하기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자, 우리가 주님 사랑인 것 첫째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데, 첫째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다 않고 찾으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만난다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존귀한 재물도 내게 있다. 여러분, 부귀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만나다는 어떻게 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 분이엘은 하나님 얼굴을 뵙다 만났다 이 말.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분이엘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못 만나고 그냥 수박 거닳기로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죽정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여기서 그때 하늘문 열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체험 받았는데 32장에 분열 체험했더라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모든 자리에서 빈털들인데 다시 거기서 만나시. 그러니까
신령한 꿈하나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서 불받고 뭘로? 분열체 뭘로? 성령에 불받기도 하는데 분열체 하나님 얼굴을 뵙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통회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기도 하고 뭔가 그분이 나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데 관념 머리를 말고 내 가슴에 찡한 가운데서 눈물 한 방울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죽을까요? 회개도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나라는 통회 잡아가고 회개하고 만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 기도가 중요한지 다 알아요.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적게 하고 못할까? 이유가 딴 가지. 원인 뭐예요? 우선순위 소중함을 몰라. 가장 귀한 것이 그건데 아니 내가 노령이 낚였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렇게 한게 낚였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기도 시간 빼먹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애를 쓸 거 뭐 있어. 하나님 하시도록 해야지. 무릎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데. 자 소경 바디메오가 그가 소경이 불이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소경아 거지야 조용히 해. 막 제자들은 너 같은 거 우리 주님 만날 시간 없다. 거기서 딱 꺾지 말고 더 큰 소리로 다세지야 나를 불쌍히 봐. 주님이 가슴을 딱 묻어. 그리고 뭘 원하냐? 보기로 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가야지요. 찾아야지요. 구해야지요. 미국에 스탠포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거부였어요. 그런데 외아들이 하나 있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수많은 아들을 찾게 되리라. 수많은 아들을 찾게 되리라. 그래서 그 많은 재산 다 팔아갖고 큰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고 예배당 세우고 그게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이 됐어요. 자 그분은 끝난 게 아니고 또 기도니까 주님의 음성이 찾게 되리라 해서 더 복이 내세요. 그 아들은 총각 만날 것이고 뭘 찾아야 되거든요.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음성 듣고 스탠포드 대학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먼저 나와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다니엘 10장 35절 말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 옷을 입었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이죠.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해불 같고 예수님 잘 보세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다니엘이 예수님 만나다가 안 했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 이게 뭐 그가 다니엘이 막 엎드려져갖고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다니엘아 네 기도가 첫날 상달됐는데 21일 동안 내가 계속 작정기도 끝까지 기도하니까 바사국군이 막아 있었는데 미갈 천사장 와서 내가 너를 응답하노라. 이 바사국군 사단의 원세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구해야 돼. 이 두드린다 그 말은 이 야곱이 야복강 기도할 때 보니까 천사가 씨름해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자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매달이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야 자, 이 로펠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폐광을 산 거. 금이 안 나와. 금이 안 나오는데 금 나온다고 속여갖고 샀어요. 안 나와 금이. 그래서 완전히 인건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석 달 밀리니까요. 이 인부들이 이 돌멩이 갖고 찍어 죽인다고 막 도망갔습니다. 오펠러가. 그런 거예요. 석 달 밀리면 죽이죠. 이제 완전히 부도요. 아이고 사기당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십일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이랬었는데 하필이면 사기당해갖고 폐광을 금도 안 나온 것을 사기당해갖고 샀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막 밤 1시 2시에 산 쪽에 들어가서 울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의 음성이 조금만 더 봐라 그러더래요. 조금 더 봤더니요 퍽! 막 검은 물이 솟기 시작해요. 석유 석유 금하고 비교 이게 석유 지금도 보고 막 솟아나오고 있다니까. 자 그가 만일에 기도 안 했으면 그 음성 들었을까요? 조금만 더 봐라 이게 여러분 크게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노예 떠올시 문제도요. 아 끝까지 정말 이번에 한 서너 차례 만나고 몇 시간씩 끝까지 뭐 안 될 것 같아 끝까지 아주 몇 번 만나고 애를 쓰니까 아, 열리더라니까요. 오 이번에 통과되었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아 이건 시작인데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두드리고 끝까지 나가면 이 WC 사단의 세력 동성애 이 악한 영들 한국에서 뿌리 뽑아버리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저는 기도밖에 없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달방 생활하면서 100일 철야 작정했어요. 1월 30일날 마쳤어. 그 눈 항상 1, 2년 계속 기도했지만 이제 계속 작정이 때문에 하루도 안 빠져야 돼. 50일째 될 때 천사가 와서 얼굴 쳐주고 100일 다 끝났어요. 1월 30일에 100일 끝났네. 그 뭐 그대로 끝나면 뭐 돼요. 2월 1일 하루도 안 빠져. 2월도 한 달 동안 계속 130일. 100일째 그게 문제냐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뭐에 나와야지 끝까지. 그리고 이제 서울 3월 달에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철회한다고 몸을 쳐보기도 하고 막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한 적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대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불의 사자인데 그분이 완전히 깡패고 수술지정병이고 그런 분입니다. 예, 선교사를 때려가 코 필리게 만들고 네, 그분이 소환란 선교사님 말씀에 거꾸러지기 시작한데 그때 소환란 선교사님이 설교 내용입니다. 신자 여러분 바닷가 갯벌에 살고 있는 기회란 놈들은 절대로 앞을 향해서 바르게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옆으로만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놈들 향해서 아무리 그들 앞으로 가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기회들은 옆으로만 기어갑니다.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옆길로 빗나가고 있는 우리는 마치 저 바닷가 기회와 같습니다. 물론 기회들은 옆으로 기어가면서도 지가 바르게 간다고 우기고 있을 겁니다. 묘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무리 앞으로 가 해도 저는 지 가는 게 옆으로 계속 가는 기회와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막 김일도 못해 가슴 맞아. 나는 기회와 같아 옆으로만 가는 인생이야. 아무리 말해도 저는 옳다고 가 기회는. 아무리 앞으로 가도 못 가요. 한번 인간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옳은 길로 가야지 옆으로 가.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말씀이 불이 떨어지고 회개가 돼가 이분이요 통에 자복하고 울기 시작한데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감동이 해갖고 금식을 갔는데 3일 금식했는데 그때 하늘에 불을 받아요.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익두야 예 이제 말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너를 불의 종이 되게 하겠다. 이 한국의 성령을 불로 강산을 태워라.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야 그래서 안진병이 봉사 다 눈을 뜨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온몸 불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통의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단이에요. 내가 어떤 결지만이냐 내가 결단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예, 김익두 목사만 하나면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겠다. 성령 주시겠다.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결과에서 물질이고 문제 해결이지만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 불받고 회개하고 거룩함 밀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 교제가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기도. 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문이 열리고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데 왜 이 놀라운 축복에 예수님의 권세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놀라운 그 하나님 만난다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10분, 20분, 30분 그거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1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그때는 12진법이 때 지금 2시간이더라고. 2시간 정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영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불받는 사람은 나팔 불 때 올라갈 수도 있죠. 이 땅에 복도 받죠. 마귀에게 지자고 이기죠. 여러분 이 하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때 와요. 사람 앞에 무릎 꿇어. 창피당합니다. 하나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온 세상의 마귀들이 내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무릎 꿇어서 복된 인생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